거지. 이 쓰레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예? 진짜. 만진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이 더러운 걸 도대체 어떻게 만져요? 아니. 만지지 마세요. 좀만 참으면 안 되니? 좀만 참으면 안 되니? 나 지금 쓰레기 좀 내 할아버지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야, 나 좀 이따 전화할게. 할아버지, 이 빨리 좀 치우세요. 이 좀 다 날라다니잖아요. 내 차 못 가게. 아유, 미안해요. 내가 치울게요. 아, 이 쓰레기 갖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쓰레기 이렇게 난장판으로 해놓고. 저 지금 약속 있다고요. 빨리 좀 치워주세요, 우와, 이거. 지금 쉽게. 자신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좀 네. 할아버지 쪽으로. 할아버지, 이 쓰레기 갖고 뭐 하는 거냐고요? 어, 지금. 아유, 네, 들어가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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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됐어요, 됐어요. 아유, 저, 내가 갈게요. 할아버지, 왜 다른 사람을 고생을 시켜요, 할아버지? 왜 다른 사람을 고생을 시켜요? 할아버지, 그 리어카 빨리 좀 저쪽으로 치우세요. 치워야, 확실히 치워야 내가 가지. 아유, 알았어요. 아, 제가 그쪽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차를 못 빼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모르죠. 모르시는 분인데 왜 이러세요? 치우고 있잖아요. 아니, 이걸 치워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됐어. 자, 지나가는 분이 한번 보셨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시고요. 자, 지나오는 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나오는 분들도 보고 계시고요. 아, 저 할아버지, 그 리어카 좀 치우세요, 할아버지. 저 지금 늦었거든요? 예? 아유, 미안해요. 아니 됐고 치울게요. 빨리 치우라고요 아, 그거. 아유. 아니 이걸 치워야 제가 갈 거 아니에요. 가면 되죠. 아유. 저 지금 초보 운전이에요. 이걸 빼야 아유, 이렇게 미안해요. 안 들어가죠. 리어카만 치우면 되는데. 그걸 왜 서울이 지금 이것도 억지로 가는데. 저희가 너희는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다 그러면 어떡해요? 당신은 아버지 없나? 당신은 아버지 없나? 아시는 분이세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 아니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얼마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얼마 보세요? 아, 저 초보 운전이라고요. 제가 지금 운전을 못한다니까. 이거를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알바. 아, 나 지금 출발하려고 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내 신발에 걸레를 묻혀갖고 내가 지금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거든? 스터디하는 언니 다 모였어? 선배들도 다 왔어? 이거 물어봐봐. 버블아이스 있지? 이거? 아, 그거는... 그거는... 연령층 관계없이 지나가는 분들이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아줌마 할 일을 여기에 있는 쓰레기. 아줌마 할 일을 여기에 있는 쓰레기 청소하는 거 내 신발에 닦는 게 아니야. 아가씨. 아, 제발. 아, 나 오늘 가야 된다고 무슨. 어. 다들 자리를 피하게 하시네요.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일단 뭐 저쪽에서 저 화내는 저 친구한테서 멀어지게 일단 안내를 하고. 그리고 네. 나 대한 생각에 만약 보고만 있을 순 없더라도. 그 누군가의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분일 수도 있고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다 그냥 직업일 뿐인데 그걸 갖고서 청소를 한다고 해서 좀 그러는 거는 좀. 자, 실험은 계속됩니다. 쟤 내 신발을 다 왔잖아.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 진짜 짜증나! 잠깐만요, 그럼 제가 닦아볼게요. 닦아드릴게요. 어디, 아이고, 참. 미쳤어? 걸레를 어디다 대? 아니, 걸레를 어디다 대냐고, 지금. 아, 자, 걸레를 집어 던졌어요. 아. 그, 제가 좀 닦아볼게요. 그렇게 됐거든요. 진짜 미안해요. 저기 다시 아이고, 아. 엄마 생각해서. 아니 우리 엄마는 이런 일 안 한다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해하세요. 아시죠? 이해하셔. 이해합시다. 아, 뭐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아니 그럼 여기 입구에 신발 하시는. 야 그래도 진짜 차분하게. 네. 아니, 아니면 가세요. 그 제가 우리 아가씨하고 저기 하고. 아우. 그래서 가세요. 계속 큰 소리를 치니까 그래서 좀 타일로 준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부 아주머니가 예를 들어서 바닥을 닦으면서 그 피해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성적이 좋고 그런 걸 따라가지고 우선은 그 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아줌마, 이거 뭐예요? 아이고, 아, 신발이 구두가 얼룩이 묻었잖아. 지금 더러운 걸로. 뭐 지금 친구들 어?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아이고, 어? 아줌마 월급 얼마야 한 달에? 어? 그 월급 가지고도 이 구두 못 살 걸? 그럼 제가 얼른 가서 저기 실내화를 좀 갖고 올게요. 그거라도 신고 좀 벗어 주시면. 나한테 지금 뭐 실내화를 신고 앉아 있더라고? 어디서 지금 손들나게 하네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청소하는 주제에, 청소부 주제에 구경도 못 해봤을걸? 이런 구두? 명품? 그 걸레로 씻겠다고 지금? 그 더러운 걸레로 씻겠다고 지금? 어? 그건 빨아도 걸레야. 알아? 그래도 한번 닦아보시지. 참. 아유,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기가 차서 정말. 그래, 닦아봐 그러면. 어? 청소하는 주제에.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한 분이 하고 계신데. 그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어?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여기다 묻히고 있어 지금? 묻히잖아. 어? 묻히자는 거야 묻히잖아. 도대체? 빨리 가. 아, 여기요. 구두에다 지금 얼룩을 묻혔거든요. 피해를 보셨잖아요. 네. 소송 요구하시고 네. 인신 공격은 하지 마세요. 네? 제가 공격했어요? 뭐 하는 주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어? 가시던 게 그냥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줌마. 네. 미안하다 가시잖아 아줌마가. 계속 아줌마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래도 합리적으로 대시하는 분들도 네. 계시네, 그렇죠? 제 이 구두 뭐로 주실 거예요? 구두를 어떻게 사주라고? 가시던 길 가세요. 아니요. 녹화한 네. 거 보여드릴게요. 가시고요. 무슨 말씀하셨나? 녹화한 네. 거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 그래요. 모욕, 가시던 길 가시고. 모욕죄로 이거 물어드리고 모욕죄로 걸어버리세요. 당신보다 구두 물어드리고 모욕죄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아라. 네? 무슨 말씀하셨나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무식해요? 가시다가 아저씨 가시던 길 가시지. 지금 왜 그러시냐고요. 내 신고해도 되죠, 지금. 아니, 내 신고해도 되죠. 그럼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까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손을 밀고 예, 그렇죠. 하지 않았어. 그럼 나 뭐 신고 있으라고 지금? 아 제가 가서. 어? 아 그럼 이거라도. 당신 어떻게 믿고 내가 이걸 맡기냐고 지금? 자, 막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대체로 그냥 지나갔으면 했죠. 어떻게 하냐고? 어?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여기 손님인데. 네. 조금 이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어, 아니 손님이면 처음부터 네. 이상한 걸 안 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건 조금 아니라 차라리 그냥 저기 아니 만났어서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모르시니까 대근 일 보세요. 네. 이건 볼 건데 네, 네. 지금 상상하지 말라고요. 네. 이름, 일을 보셔야죠. 일을 봐야죠. 아, 알아요. 아는데 처음부터 이 상황을 모르셨으니까 그냥 일 보시고 가세요. 그냥 아주머니 이름 대라고. 너무 하시는데 너무 하시니까. 아니 앉아 있는데 와서
어? 이 더러운 걸레로 지금 얼룩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구두에다가.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보셨으면 되게 일 대신 사과를 하고 있어요. 네. 일부시고.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안 보셨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그래요? 책임을 져도 되는데 책임을 준다고. 아,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